안녕하세요, 수아왕 여러분, 수아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처음부터 딱 보면 무슨 영상을 찍을지 아시겠죠? 작년에 찍고 이제 약 1년 만에 돌아온 택배 언박싱입니다. 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택배를 이만큼 준비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시킨 택배도 있고 연말이라고 선물을 보내주셔서 받은 택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카메라 화면에만 보이는 박스뿐만 아니라 이쪽 카메라 밑에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열두, 약 12개의 크고 작은 박스가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빨리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고고! 요 파랑색, 파랑둥이. 요거는 뭐냐면 제가 시킨 거예요. 요번에는 부잉이라는 쇼핑몰 앱에서 좀 많이 시켰는데 거기는 의류도 있고 되게 가전제품, 생활용품 정말 5만 개 다 있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시킬 수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이번에 주문을 많이 했고요. 우선 첫 번째로 뜯은 거는 귀엽다. 일상에 2% 가치를 더하다. 핑클 이렇게 적혀있네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하나, 둘. 딱지도끼처럼 돼있어. 요거는요. 그 거울 되는 그 뭐라 하죠? 이거 휴대폰 뒤에 다는 거? 아무튼 이렇게 지금 네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거울 홀더 기능. 이게 거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로 세로 거치대. 그리고 이어폰 줄감께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휴대폰 뒤에 달면. 그다음 마지막에는 거치대를 별도로 구매하면은 차량에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제 폰에 이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이거는 되게 선물하기 좋게 이렇게 편지지 투 뭐뭐뭐 해가지고 여기 넣어서 다시 접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요 노란색 봉투는요. 이거는 토니모리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신제품인가? 아마 그럴 텐데. 닥터 머시기. 닥터 오킴스 수쿠라 테놀 립 커버 크림. 피부의 개선을 돕는 보습 리커버 크림이에요. 이거랑 이거는 피부 전문가의 손상 및 맞춤 처방. 이게 2주 후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한번 써보고 이제 피부 관리 편? 거기서 이 제품을 한번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어제 받은 거거든요? 택배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어제 선물로 받은 건데 제가 올해 학생회를 했어요.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학생회. 그래서 그 홍보국 부원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학생회 회식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회장 언니가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선물도 준비해주시고 이제 회장 오빠는 편지까지 이렇게 써주셨어요.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회장 언니 오빠는 이제 가지만 저는 이제 새로운 회장 언니 오빠랑 같이 학생회를 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한번 기대가 되긴 하는데. 자, 이거는 W 드레스룸 퍼퓸 핸드크림. 이거 언니가 이제 향을 다 저희 생각해가지고 직접 고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 원래 핸드크림 안 바르는데 여자라고 손이 튀면 안 된다고 언니가. 그래서 이제 핸드크림을 좀 발라보도록 할게요. 냄새 좋고. 제가 손이 좀 건조하긴 한데 핸드크림 미끌미끌 거려서 바르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발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왕 선물 받은 김에 핸드크림 한번 열심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요거는 베네피트 박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건 제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왜 보내줬냐? 이 베네피트 틴트거든요? 제가 그때 학교에서 화장실 간다고 친구한테 이제 휴대폰이랑 이제 손에 들고 있던 틴트랑 이렇게 좀 맡겼어요. 근데 친구가 이제 그거를 챙겨와서 가져가다가 떨어뜨렸나봐요. 틴트가 터진 거야. 그래서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얘가 너무 미안했던가 다시 그 틴트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안 받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틴트를 받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괜찮은데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떨어뜨려가지고 그래도 신경이 쓰였는지 보내줬더라고요. 요 예쁜 틴트 되게 묽어가지고 바르기 되게 괜찮아요. 약간 립글로즈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요것도 잘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뜯어볼까요? 요거는 사실 택배가 좀 온 지가 돼가지고 제가 성격이 급한 나머지 미리 뜯어버렸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거예요. 비타민 샤워기? 좀 유명하잖아요, 멜로드 거.
자, 멜로드, 비타민 샤워기, 이렇게 레몬? 레몬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샤워기에서 이제 물이 개선이 되면서 정말 좋은 물이라고 해야 하나? 비타민C가 들어있어가지고 피부도 정말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체를 해주면 된다고 해요. 브이잉에서 있길래 주문을 했는데 저도 이거 처음 사용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거 잘 교체해가지고 깨끗한 물로 기분 좋게 샤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새로운 룸메들을 위한 선물 제가 준비를 했고요. 같이 쓰는 거지만. 요렇게 샤워기 이렇게 있고, 이거는 요 안에 들어갈 필터예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박스 한번 뜯어볼게요. 요것도 부잉에서 온 건데, 이거는 그 셀삼? 셀삼대? 그 요즘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 삼각대도 가능하면서, 셀카봉도 가능하면서 한 그런 제품. 정말 홍보가 많이 하는데, 유튜브 하는데 이거 하나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아직 어떤 제품일지 다 몰라가지고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우선 이렇게 케이블이 하나 들어있고요. 되게 디자인은 깔끔해요. 오, 이렇게 케이스도 들어있고요. 자, 요게 바로 그 제품인데요. 엄청 깔끔하죠? 이렇게 착 올려가지고 여기 이런 이렇게 휴대폰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손잡이 이렇게 돌려서 고정 가능하고요.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셀카봉이 돼요. 찰칵 찰칵 찰칵. 그리고 진짜 좋은 거는 요 리모컨이 이렇게 딱 탑재되어 있다는 거. 근데 이게 저도 원래 삼각대에 그 리모컨이 달려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쉽게 잘 떨어지고 이거는 진짜 잊어버리지 않게 딱잘 고정이 되어 있고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절대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리모컨이 조그만해서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각대 기능을 한다는 것. 이렇게 펼치면 바로 삼각대가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늘려주고 하면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삼각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잘 이것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아이뽀에서 보내주신 건데 비비크림이랑 선크림이랑 뭐 수딩 앰플이랑 시드 오일 기초 제품? 아이뽀에서 항상 이제 매년 한 번씩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틴트도 있어. 대박. 자, 우선 요 아이뽀 세라믹 비비크림. 오, 깔끔하게 생겼어요. 깔끔. 그다음에 꽤 많이 차 있고 입고는 이렇게 짜서 쓸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오, 제품이 좀 많은데요? 이거는 스킨 딥. 이거는 스킨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귀엽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데일리 토너. 이것도 디자인이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죠? 이거 토너예요, 토너. 다음으로 요 선크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거는 수딩 앰플이에요. 이거 민감성 피부용이라고 하네요.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잖아요, 통이. 이렇게 유리병에 이렇게 잘 담겨 있고 하나가 더 있어. 요거는 모든 피부용 시드 오일이에요. 약간 수딩 앰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이 살짝 달라요. 이것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립 제품인 것 같아요. 4개 나왔어요, 무려 4개. 되게 디자인이 독특하지 않나요? 이 보딩 그 티켓, 비행기 티켓 같이 생겨가지고 4가지 색상이 왔는데 하나만 뜯어볼게요.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만 보. 오, 특이하게 생겼어. 저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봐요. 완전 다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속이 다 보여요. 이렇게 돌리는 입구까지 다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딱 잠기는 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탁 이렇게 탁 걸리네요, 잠기는 것도. 자, 이제는 위에 안 보였던 밑에 큰 박스들을 뜯어볼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한번? 택배가 은근 많네. 요거는 LED 마스크, 피부 관리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피부 관리를 또 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LED 마스크팩이라고 여러분 아시고 이렇게 마스크 써가지고 피부 관리하는 거. 자,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습니다. 짜라라라,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짜라라라, 우! 라라라,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생겼다.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하는 거예요. 지금 화장해서 제가 못 쓰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뭔지 잘 모르겠네. 아, 이거 고정하는구나. 머리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여기에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하면 이렇게 안경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탁 이렇게 끼워가지고 고정을 할수 있는 그건가 봐요. 그럼 다음 박스로 또 빨리 넘어가 봅시다. 아, 이거는 애터미 제품인데요. 제가 지금 피부가 다시 좋아지긴 했는데, 정말 최근까지만 해도 피부가 갑자기 너무 많이 일어나서 뾰루지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터미에 그게 있거든요. 여드름 패치 같은 거.
자,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시간 이상 부착을 권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패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효과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위생적으로 포장도 되어 있고 이걸 뜯어가지고 그 피부 여드름 난 곳에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해요. 자, 이제 박스가 두 개 남았어요. 이건 뭔가 이유. 아, 요거는 토니모리에서 보내주신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이 맞고, 이거에, 이게 아마 그 신제품이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되게 자연자연하지 않나요? 이 박스 자체가. 두겹 진정크림. 이렇게 촥 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한 겹으로 피부 속 진한 수분과 보습을 케어하고 두 겹으로 한 겹 더 밀도 있게 케어해주는 두겹 진정크림이에요. 자, 이렇게 토니모리 써있는 요 봉지. 아, 전 이거 뜯는 게 제일 싫어. 찢어지는 거 싫은데. 이 스티커는 안 찢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두겹 진정 크림이라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자, 제가 한번. 요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되게 신기하다. 냄새는 쑥! 쑥 냄새. 쑥 냄새가 나네. 이번에 기초 제품이 엄청 많네. 네, 이거는 프롬 강화 맑은 퍼펙트 에센스. 이건 약간 토너 느낌. 에센스래요, 에센스. 되게 크기가. 크고 용량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그렇고요. 엄청 크죠. 지금 제 얼굴에 보면은 이 제품들이 엄청 크거든요. 약간 혜자? 혜자 느낌? 그럼 이제 여러분 마지막 박스 하나가 남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것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집 박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이 난장판이 됐어. 카메라 밖에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고요?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자, 아무튼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요, 우리. 자, 이거는 어디서 보내주신 건지. 메이크프렘에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이거는. 이것도 엄청 크죠?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하니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라라라라. 이렇게 예쁘게 리본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오호. 이것도 피부에 되게 좋은 그런 화장품이래요. 우선 요 젤 위에 있는 요것부터 보면은 요거 수분크림 이렇게 수분크림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클렌징 밀크래요. 요렇게 짜서 쓰는 거 이렇게인가봐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메이크프렘 세이프비 릴리프 모이스처 크릴 듀오 세트 이렇게 두 가지 크림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숲 같은 이렇게 박스에 남겨서 왔어요. 여러분 제가 택배를 찾긴 했는데 그 원래 제가 휴대폰 케이스랑 필름이랑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택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다 찾아온 줄 알았는데 그 택배를 제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랑 그 필름 붙이는 거랑 이렇게 붙이는 것까지 한번 보시고 가실까요? 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왔고요. 우선 요거는 이게 이지 필름이라고 되게 손쉽게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필름을. 이렇게 제품을 뜯어보시면 이렇게 필름 붙이는 여기에 지금 필름이 들어있고요. 우선 제 케이스를 일단 좀 빼고 이 기포 빵빵 뚫린 필름도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깨졌지만 그래도 좀 깔끔하게 떨어졌네요. 이야, 진짜 깔끔하다. 이걸 우선 이렇게 떼고 잡.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딱 제 폰에 들어맞거든요. 그 다음에 요 노란색 테이프를 떼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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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고 해주세요. 제발 제발 착착. 대박 사건. 붙은겨? 대박. 이렇게 쉽게 붙는다고요? 와, 쩔었다, 쩔었다. 와, 여러분, 지금 이거 한 번에 붙은 거 보이세요? 크으, 미쳤당. 기포 들어가고 뭐 할 것도 없네. 와, 이거 진짜 기발한데요? 자, 이렇게. 마무리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쉽게 붙여진다, 이게.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감탄. 여러분, 이거 진짜 감탄이에요, 감탄. 이렇게 필름을 정말 손쉽게 붙였고요. 이거는 충격 보호, 카메라 렌즈 보호, 3D 입체 사운드 최고급 소재래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끼워보도록 할게요. 오, 거의 새폰이 된 기분인데요, 여러분.
짜잔. 그리고 폴더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붙일까요? 자, 뜹니다. 저도 이거. 자, 붙입니다. 이제. 자, 조심. 자, 갑니다. 짠. 제발. 잘 붙어라. 얍. 짠. 이렇게까지 붙였고, 이 스티커도 이제 떼도록 할게요. 이 거울을 보호해주는 그 겉면에 스티커가 있었거든요. 이거까지 떼주면 이제 완벽해. 짜자잔. 자, 거울 달린 홀더까지. 세폰 완성. 굿. 여러분, 드디어 이제 제가 박스를 다 언박싱을 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택배 뜯어보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은데, 제가 시킨 그런 나이가 나에게 주는 선물,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보내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이렇게 받으니까 정말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약간 대리만족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되게 피부에 관련된 그런 선물과 제가 구매한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피부가 좀 좋아졌단 말이죠. 그리고 피부 좋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는 피부 관리하는 방법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막 그렇게 거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사랑해요. 안녕.